중고 엔진 하나 사와가지고 그걸로 조립해서 엔진 올릴 거예요. 엔진 상태는 양호해 보인다. 대체적으로 깨끗하다. 네. 프라임을 떼고 커버 벗기고 오일팬 떼고. 네. 일단 싹대발 체인 바꿀 수 있는 상태까지. 아우 더워. 씨. 이 차는 X3 2012년 12년 모델이고, 보시다시피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. 관리가 좀 잘 되어 있던 차인데 어쩌다가 엔진이 이렇게 고장이 난 것 같고, 소리로 들어봤을 때는 크랭크 메탈 베어링이 손상된 걸로 추측이 돼요. 지금 여기 들어오면서 막 킥킥킥킥 소리 난 거는 땅땅땅 소리 말고 킥킥킥킥은 먹을 대로 먹어서 얘가 미끄러지면서 나는 소음이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더 운행하면 이제 아예 시동도 안 걸리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, N07 엔진이 올라갔고 터보가 하나짜리 모델이에요. 지금 주행거리가 105,561km. 주행거리가 진짜 짧은데, 이 N07 엔진이 아무 이유 없이 엔진오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랭크 메탈 베어링 손상이 일어나는 케이스가 종종 있었어요. 특히 50D는 더 심했고, 크랭크 샤프트 고장 같은 경우는 N07 엔진은 크랭크를 교환하고 메탈 베어링을 교환해도 하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약간 복불복이에요. 그래서 하자율이 보통 한 30%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하자가 나거든요. 이유를 모르겠어요. 메탈을 정상적인 걸 다 꽂아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N07은 만약에 그렇다면 중고 엔진으로 교체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확인을 먼저 해보자고요. 오일이 없는 건 아니겠지? 차 관리 상태를 보면 차주분께서 꽤나 아끼면서 타신 것 같은데, 이런 거는 예방정비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 상황들이 아니니까 이게 참 안타깝네. 라이트도 깨끗하네? 차 상태가 너무 좋아. 관리 상태가 너무 좋고 색깔도 그렇고. 이게 M패키지거든, M패키지? 아, 이 루프렉 좋아. 타이어도 아직 상태가 쓸만하고. 전동 트렁크야. 여기도 되게 깔끔해. X3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. 이거 휀다 가니시까지 있는 거잖아요, 이 모델. 이게 M패키지거든. 차가 나오고 한 10년 이상 지나야 내가 탈 수 있는 차니까 새 차는 절대 비싸지. 이렇게 수리해서 타면 또 멀쩡한데. 차량에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. 1544-2287이에요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잖아. 이 차주분께서 이제 차를 넘기실 때 말씀하신 게, 운행하다가 연료라인에 쇳가루가 돈 적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걸 센터에서 고압펌프, 인젝터, 그 관련 부품들 전부 신품으로 교체를 다 하신 거래요. 그렇게 하시고 얼마 타시지 않았는데 이번에 엔진이 퍼진 거죠. 이 차값이 지금 이게 한 1700, 1800 정도, 그 정도 형성이 된다고 봐야 돼요. 판매 가격에 이렇게 엔진 퍼지면 대체적으로 작업하면 1500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, 1500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수리를 하게 되면.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정도 잡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, 보통 중고 엔진 가격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게 700, 800 정도 형성이 돼요, 중고 엔진이. 그러면 가져와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가스켓 종류도 싹 다시 바꾸고 올려야 되니까, 그리고 마운트 바꾸고 뭐 기본적인 부품들 같이 다 바꾸고서 흙기 청소하고 DPF 청소하고 그런 작업들을 같이 병행하거든요. 거기에 터보에 메탈 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터보도 조만간 금방 망가지거든요. 그래서 터보까지 청소를 하기 때문에 견적이 대략 한 엔진 탈부착 비용까지 해서 한 1500 정도 나온다고 봐야 돼요. 더 나올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차주분께서는 그 정도까지 수리를 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말씀하셨고,
그래서 제가 뜻하지 않게 X3 한 대가 또 제 차가 됐습니다. 나름 차주분 입장에서도 괜찮은 거리가 아닐까 싶고 제 입장에서도 뭐 타고 싶었던 차니까 괜찮은 거리가 아닌가 싶어요. 야호. 오늘 엔진을 내려야 될 친구가 군대 갔어요. 군대 가서 내일 제대해요. 내일부터 시작할게요. 엔진을 내려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. 됐어, 됐어, 됐어. 오케이, 됐어. 댐퍼도 멀쩡하네. 누수도 없고. 마운트는 바꿔야겠다. 마운트 많이 늘렸고. 10만 킬로밖에 안 됐어. 10만 킬로. 개꿀. 개꿀은 뭐 개꿀이야. 지금 차값 생각하고 엔진값 생각하고 여기 들어가는 수리비 생각하면 차값 다 주고 사는 거지 뭐. 차값 다 주고 사는데 대신에 이렇게 사면 장점이 내가 원하는 대로 수리를 다 해놓고 탈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 결코 많이 싸게 사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. 보통 차값만큼 수리비가 나오거든 이게. 엔진을 바꿀 거니까 싹 다. 혼자서 들 수 있어? 저는 못 할 거야. 여기가 전체적으로 여기 녹았어. 여기 플라스틱이. 체인 늘어나진 않았네? 네, 짱짱한. 짱짱하네. 여기가 터졌던데, 아이. 동아시아 터져가지고. 이제 작업하고 터졌나봐. 동아시아 터지면 이렇게. 자, 여기서 어디 매달려 나간 것 같아? 상차점 봐봐, 위치. 네. 튀어나와 있지? 아, 네. 아우, 뻑뻑해. 엔진이 붙은 차야. 봐봐, 뭐가 달라? 높이가 다르네. 높이가 다르지? 얘가 높고 얘 낮지? 예, 예. 이게 메탈 베어링 두께야. 이 두께만큼 소음이 나는 거야, 딸깍딸깍 하면서. 메탈이 위아래로 있잖아. 위아래가 다 닳아서 없어지면 그만큼 간격이 생기고 올라갈 때 이렇게 해서 들어 올라가고 회전할 때는 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 헤드까지 때리는 거야. 살짝살짝 다 때린 자국이 있잖아. 때린 놈이 매달아 먹은 거야. 멤버 안녕. 야, 씨, 안 돌아가. 이 소리야, 이 소리.
베어링이 없어. 베어링이 없어졌어. 완전히 다 먹어가지고. 오, 안 먹었네. 이렇게 메탈이 있어야 되거든. 내가 없어진 거야. 완전히 닳아버리고. 그래서 막 끽끽끽끽끽 했었잖아. 네. 얘가 좀 더 달았네. 네. 전체적으로 2번이 오일 비산도 잘 안 됐었나 봐. 여기는 완전히 먹었고. 콘로드. 딴 거 하나도 안 먹었어. 3번만 딱 이렇게 하나만 먹을 수가 있지? 약간 엔진이 좀 이상해. 원래 이렇게 하나가 먹을 정도면 전체적인 오일 순환 분량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같이 먹는데 한 놈도 안 먹었네. 대메달을 살짝 먹었네 이번은. 여기 2, 3번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나 본데 대메달이 먹었네. 얘 돌았네. 블록도 못 쓰네 이거. 대메탈이 먹으니까 오일 압력이 떨어지고 오일 압력이 떨어지면서 소메탈이 먹은 거야. 끽끽거리는 게 대메달의 소리야. 자, 이거 빼보면 3번 메탈이 완전히 손상이 갔어. 다 먹었어. 이 뒷면도 돌아버렸단 말이야 이게. 붙어서 엔진에서 돌아버렸어. 이래버리면 실린더도 못 써. 여기가 사이즈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러면 얘랑 이 실린더까지도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니까 엔진은 크랑크를 바꾼다 하더라도 얘를 못 써요. 얘를 여기가 파인 거기 때문에 사이즈가 안 나와서 이건 블록도 못 써요. 이런 경우에 여기 용접해 가지고 살을 올리고 만들긴 하는데 하자율이 높아 가지고 중고 엔진 써야 돼. 블록도 못 쓰고 크랑크도 못 쓰고 쓸 게 피스톤밖에 없어. 이 정도면 살려도 하자가 많아서 살리면 안 돼요. 이 블록은 다 버려야 되고 못 써요. 이거 그냥 쓰레기야. 메탈 베어링하고 크랭크 샤프트를 바꾸면 되긴 하는데 크랭크 샤프트가 300이 조금 안 되고 그리고 메탈 베어링이 한 1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럼 한 400만 원 가까이 해요. 근데 그렇게 작업을 하면 리스크도 있고 중고 엔진이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싼데 훨씬 더 작업하기가 편해요. 중고 엔진을 하나 사가지고 지금 바꾸려고. 그래서 다 뜯고 있는 거예요 지금. 구독은 했나? 엔진 상태는 양호해 보인다. 오일 관리가 안 되었네. 네. 오일 진짜 안 갈았구나. 오일 너무 안 갈았는데. 저 차는 이 정도 아니었거든. 마음에 안 드네. 왜냐면 이게 작업이 많아지니까. 아이씨 고민되네 자꾸. 야, 얘 유격 있어. 노라 이거 봐봐. 얘 오일 이렇게 움찔움찔하는 거. 네. 이거 못 쓰겠다 이거. 마음에 안 들어. 이거 쓰지 말고. 와 진짜 오일을 이렇게 안 갈았을까? 이래서 중고 엔진을 바꾸면 진짜 복불복이야 이게. 어떤 엔진이 나한테 올지를 몰라. 운이 좋으면 좋은 엔진이 들어오는 거고 진짜 어떤 엔진은 가져오면 장착하자마자 퍼지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어요. 캠팔로우 같은 경우도 지금 유격이 있다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주행을 하면 박살이 날 수 있거든요. 박살이 나면 5년 전인가? 그때 올렸던 제 영상 로크한 바나나만 안 깨진 거 그런 사례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고 엔진들은 가져와도 사실 이렇게 한번 분해해서 확인하고 조립을 해야 안심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러면 사실 중고 엔진을 껴도 비용이 싸지 않아. 중고 엔진이 싸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또 손을 보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. 실린더 헤드를 원래 차 거를 갖다 다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중고 업자들을 마냥 욕할 수도 없는 게 중고 업자 입장에서는 엔진 시동 걸렸으니까 멀쩡한 거고 그냥 말 그대로 중고니까.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. 이쪽은 조금 양호하네. 원래 걸 쓰자. 일을 웬만하면 줄여서 하려고 그랬더니 상태가 별로 안 좋네.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. 엔진을 오래 놔둔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시동이 안 걸린 상태로. 중고 엔진 사다가 이거
다 뜯어서 할 거면 진짜 가치 없다, 중고 엔진. 어떤 때는 진짜 운이 좋으면 진짜 좋은 엔진이 와가지고 위에 뚜껑만 딱 열어도 아 이거 그냥 써도 되겠다 싶을 정도의 엔진이 있는가 반면에 이거 벌써 오일 관리가 저 모양이면 다른 곳의 상태가 좋을 리가 없거든 사실 이게. 이 엔진은 갖고 있는 데가 없어. 갖고 있는 데가 없어서 고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. 이게 뜯을 때 얘기했지만 이게 크랭크샤프트가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크랭크샤프트 먹은 경우는 크랭크샤프트를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 엔진을 교환을 하면 하자율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중고 엔진을 갖다 그냥 꽂아버린다고. 가공하는 것보다 그게 하자율이 낮으니까. 물론 가공한 업체들도 있는데 뭐 10대 중에 한 2대가 만약에 하자가 난다 그래도 돈을 번다고 생각하니까 가공을 하는 업체도 있고 대부분 업체들은 그거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 가공을 안 하고 하자 없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중고 엔진을 갖다 쓰는데 그러면 이 개체수가 사실 30D 엔진이 개체수가 폐차하는 게 아주 많지는 않은데 그 폐차하는 거를 갖다 족족 갖다 쓰니까 물건이 없는 거예요. 이게 물건이 없기 때문에 골라 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전국에 있는 폐차장을 돌아다니면서 고른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뭐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나 열어서 이렇게 지금처럼 봐야 되는데 물건 판매하는 판매자 입장에서 이거 열어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지. 여러분 못 파는 건데 깎아달라고 하면 그냥 안 팔아요 하고 말아봐요. 좀만 깎아줘요 그러면 아니 딴 데서 알아봐요 끝. 그런 얘기는 아예 말도 안 되니 고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. 끝. 구멍을 잘 맞춰야 돼. 실차에서 하면 이게 텐션이 빡빡하니까 네. 고압 펌프를 빼면 얘가 안 빠져. 근데 얘가 대신에 기아를 잡고 있는 거야. 이게 실제 할 때도 이 센터를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. 뭐 걸렸어? 자, 올려. 자, 스톱. 뭐 걸렸어? 와, 여기. 미션 먼저 탈거하고 이제 헤드까지 작업하기로 한 거였잖아. 흡기 뜯고 이제 이게 자바카바 열고 그건 해봤지? 거기까지만 일단 뜯어놔봐. 벨트 딱 뜯고 요게 지금 아마 안 될 거야. 엔진이 뒤로 제껴져야지만 이게 되거든? 여기 벨트가? 여기 지금 걸리잖아. 네 맞아요. 그래서 엔진이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야. 이렇게 서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이게 걸려. 나중에 이거 살짝 올려가지고 작업하면 돼.